2024년 고2 모의고사 10월 34번 빈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34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한다. 특히 뭐에 추천하냐 하면 어휘 문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사실 빈칸 문제도 굉장히 좋아. 그런데 이 단락은 이미 빈칸으로 나왔으니까 어휘 문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연결사 굉장히 다양하지. Therefore, for example, thus. 그래서 연결사, 문장 넣기 순서, 모든 문제로 변형 문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변형 문제 나올 것으로. 근데 그 중에서 너희가 특히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어휘 문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어휘 문제 같은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지문만 너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뭐 이런 문제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 이거 뭐에 관한 이 문장이냐면 Beber's Law, 베버 법칙에 관한 거야. 물론 너희가 베버 법칙을 뭐 잘 알고 있다면 이 지문은 굉장히 쉽겠지만은 일단 모른다는 가정하에, 선생님도 잘 몰랐거든. 자,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 단락 안에서 너희가 이해를 하면 된다. 자, 베버의 법칙은 뭐에 관한 거다? 바로 두 자극 사이에 어떤 차이의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극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의 자극의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진술 들어가. 그것은 제시합니다. 뭐를? 우리가 1mm의 차이를 감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자, 뭐를 볼 때? 우리가 466mm의 선과 467mm의 선을 볼 때, 자, 길이에 있어서 466mm와 467mm 선을 볼 때 그 차이, 1mm의 차이를 감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1mm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언제? 우리가 2mm 길이의 선과 3mm 길이의 선을 비교할 때는 1mm의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야. 자, 이게 베버의 법칙이다. 자, 감이 왔니? 사실 둘 다 똑같이 1mm 차이야. 둘 다 1mm 차이야. 그런데 하나의 차이는 감지할 수가 없고 하나의 차이는 쉽게 감지하지. 자, 어떤 경우에 쉽게 감지되고 안 되는지는 너희가 읽어서 알잖아. 그러니까 466과 467은 그렇지, 그 1mm 차이를 아주 큰 길이 중에서 1mm만 차이 나니까 구별하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뭐야? 이거는 2mm하고 3mm 같은 경우는 똑같이 1mm 차이인데 그 길이 자체가 짧으니까 쉽게 구별된다는 거지. 자, 이게 베버의 법칙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해했으면 아래쪽은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의 또 다른 예는 바로 데디아입니다. 당신이 초 하나를 감지할 수 있을 때입니다. 언제? 그것이 켜져 있을 때. 자, 어디에서? 그것이 켜져 있지 않았으면 otherwise. 자, 그러니까 켜져 있지 않았더라면 어두웠을 방에 그것이 켜져 있을 때 초 하나를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당연하겠지. 깜깜한 방에 초 하나 켜면 밝아지잖아. 그러나 하나의 초가 켜져 있을 때 방에, 어떤 방이야? 관계사절 들어갔지, 어떤 방? 100개의 초들이 이미 타고 있는, 그러니까 100개의 초가 켜져 있는 그 방에 하나의 초가 추가적으로 켜졌을 때 우리는 그 빛을, 이 양초로부터의 그 빛을 감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사실 얘가 달라져서 그렇지 똑같은 얘였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야 된다. 그러므로 정의가 들어가.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 이게 뭐냐? 간신히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점이 바로 JND야. 간신히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차이점은 다양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뭐에 따라? 그 신호의 어떤 강도의 어떤 함수에 따라. 신호의 어떤 강도라는, 그러니까 강함이라는 그러한 함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그 신호, 다른 말로 그 자극이겠지? 그러니까 그 자극 또는 그 신호가 강하면 어때? 지금 신호가 강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것과 그 신호가 약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너희가 아까 위에서 쭉 언급했는데 어때?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다. 일단 아래쪽을 읽고 다시 얘기할게.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J&D 간신히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차이점이 더 큽니다. 자, 뭐에 있어서? 매우 큰 소음에 있어서 이 JND가 더 크대. 이런 걸 잘 체크하란 말이야. 간신히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점이 더 크다라는 거야. 자, 뭐보다? 그것이 훨씬 더 조용한 소리에 있어서 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니? 훨씬 더 작은 소리에 JND는 낮다라는 거겠지. 적다라는 거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들어간다. 한 소리가 매우 약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고. 비록 그것이 간신히 더 크다 할지라도 그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소리가 약할 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소리가 약할 때 간신히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점은 어떻다? 낮다라는 거지. 높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점수가. 알겠지? 자, 그러면 소리가 매우 클 때, 지금 매우 시끄러운 소리에 JND가 크다라고 했잖아. 소리가 매우 클 때, 뭐 구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훨씬 더 커야 한다는 거야, 훨씬 더. 왜냐하면 JND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했니? 그래서 따라서 베버의 법칙은 의미합니다. 뭐를? It is harder, 가져오신 조어. 그것이 더 어렵다고. 뭐가? 두 샘플 사이를 구별하는 거. 근데 그 샘플은 어떤 샘플이니? 어떨 때 그렇다는 거니? 이 샘플의 강도가 어떻다? 강할 때 그렇다는 거야. 강할 때. 그럼 그게 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그러한 샘플들이 자극에 더 크고 더 강한 수준일 때, 그러니까 그러한 신호 또는 자극이 더 강하거나 클 때 그 둘 사이가 구별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왜냐하면 JND가 뭐라고 했어? 그 간신히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점이 어렵다는 것은 그 차이점을 이 차이점이 높다라는 것은 그 차이점을 알아차리기 쉬워? 어려워? 이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이 JND가 낮다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이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소리가 약할 때는 알아차리기가 쉬웠어? 안 쉬웠어? 알아차리기가 쉬웠지. 이게 바로 그 약한 소리는 JND가 낮다라는 거야. 그리고 큰 소리는 알아차리기가 힘들었지. 그러니까 그거는 JND가 높다라는 거야. 따라서 베버의 법칙은 의미하지. 두 샘플 사이에 구별하는 게 어려워. 언제? JND가 높을 때. JND가 높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지? 바로 그 자극이 더 크고 강한 수준일 때, 그때는 JND가 높고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게 바로 베버의 법칙이었다고 하겠다. 어떻게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내용, 베버의 법칙만 너희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이거는 뭐 어휘 문제 나와도 너희가 충분히 잘 풀 수 있는데, 어휘에 나오면 어떤 부분이 잘 나오냐면 이런 부분이야. JND가 높다가 아니라 더 낮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매우 큰 소리가 아니라 매우 약한 소리,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소리가 매우 클 때, 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거는 훨씬 더 커야 한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조금만 더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도 얘가 틀리게 된다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그러니까 만일 어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위쪽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아래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막 이제 지금 막 높고 크고 더 조용한 소리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들에 이제 변형을 줘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 베버의 법칙만 너희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결사, 그 다음 문장 넣기 순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 단서들이 굉장히 많잖아. Another example, therefore, for example, thus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특히 어쨌든 34번은 정리를 잘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